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불교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다른 길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까 썸다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 만든 사람들은요, 다 수천 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도 죽었습니다.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오메트도 죽었습니다. 기타 어느 종교를 만들었던 어떤 사람도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죽는 건 정명이 돼야지. 내가 길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말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죽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어느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말을 증명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썬다싱이 힌두교를 오랫동안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바꾸고 예수님께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다 있지만 파는 곳으로 뼈가 나옵니다. 예수님 무덤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구경해봤자 뼈가 없습니다. 뼈는 쉽게 썩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 돼도 그 뼈, 이빨이나 이 두개골, 이 굵은 허벅지 뼈 이런 거는 다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뼈가 지금도 발견됩니다. 파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무덤 구경하려고 관광 갑니다. 예수님 무덤 보려고 관광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뼈 팩을 보고 싶어 손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손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석가모니 무덤에서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판들이 석가모니 뼈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까? 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